자, 지난주 기억이 나시나요? 저탄고지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맛과 포만감, 건강까지 챙기면서 체중 감량에 도전했었는데요. 김태연이 여러분, 저 S라인 만들려고 저번에 먹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단호박 에그슬러시랑 볶음밥이랑 그 부심초밥. 그걸로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1kg 빠진 거 있죠? 어머, 웬일이야.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군살, S라인. 이거 아직까지는 좀 먼 거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부르면 됩니다. 코치님, 도와줘요. 네, 도와드릴게요. 어우, 코치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코치님 제가 몸무게가 좀 줄었거든요. 아우, 근데 아니, 거울에 제 몸을 봤는데 이 몸이 아니라 몸뚱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꿔드릴게요. 어떻게? S라인으로 예쁘게 디자인. 와우, 아름다운 몸매를 디자인하는 운동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랑 운동인데 운동을 어떻게 잘해야지 S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365일 24시간 숨쉬기 운동, 그 다음에 방탄 오빠들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들으면서 요런 거? 아우, 많이 놀라셨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몸에 가장 많은 근육을 갖고 있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리 같아요. 바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는 저희 몸 근육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율이고요.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체중 조절 다이어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하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체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오, 하체 운동의 꽃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저도 옷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이 S라인 되기 위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혹시 배구 하셨었나요? 아니요, 오늘 좀 체육복을 넉넉한 걸 입었어요. 선생님이랑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잠옷 컨셉을 한번 입어봤어요. 집에 보면 예쁘잖아요.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운동할 때는 추리닝, 잠때는 잠옷. 좋네요. 마신 나갈 때는 첫 번째 동작 외출복. 어떤 거부터 제가 좀 해보면 될까요? 하체 허벅지 윗면이 내 무게를 실어서 그 무게로 다시 올라와주는 원리이죠. 근데 그때 무릎 발가락 앞보다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무릎에 저희 무게가 실리게 되겠죠. 그럼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앉을 때 자세를 유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호흡 중요하겠죠. 앉을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후 하고 뱉어주시고요. 앉았을 때 엉덩이가 완전히 90도, 이렇게 180도가 되지 않고 15도 정도로 띄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서 엉덩이가 닿을 듯 말 듯 정도 닿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작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선생님 옆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따라하셔요. 알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가 앉았다가 이게 운동이 된다고 선생님? 너무 쉬운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동작이 경윤 씨 운동 안 해본 티가 나네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헛뜨, 헛뜨, 에헤라디야. 잘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예를 잘 보여줬대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아니야? 본인이 더 잘한대요. 세상에. 자,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선생님, 잘 보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해보세요. 저를. 네, 여기서 잘못된 거. 이렇게 따라 했다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튀어 나와서? 네. 이 허벅지에 내 몸의 무게를 실어서 허벅지 근육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허벅지 무게를 무릎이 실게 되면 무릎에 부상이 있고,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요 라는 얘기가 나오시고, 잘못된 다시 한번 앉아볼게요. 이렇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뒤로 조금 더 뒤로 힘들어. 이렇게 허벅지 무게를 실어서 거의 바닥에 내려간 것처럼 내려간 줄 알았는데. 엄살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를 정확히 취해 주셔야지만 예쁜 허벅지 앞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완전.
제가 아까 10번 한 거랑 이거 한 번 한 거랑 이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하게 근육의 쓰임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제답게 시간을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정확한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쿼트에서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니까요. 횟수보다 올바른 자세 잡는 것부터 익히시면 좋겠죠? 시선 정면 보시고 허벅지 무게 실리시는 거 보이시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엄살 부리는 것 같으시면 지금 따라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같이 하세요. 네, 천천히 호흡 들이마셨나요? 올라오면서 호흡하고 올라올게요. 천천히. 무릎이 나오면 안 돼요. 앉으세요. 엉덩이가 뒤로 앉은 느낌으로. 아니, 어떻게 엉덩이 아니, 엉덩이를 살짝 살짝 내밀었는데 다시 들어놓으니 자세가 이상해. 약간 오리공랭이처럼 돼. 됩니까? 다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올라가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올라오는 것도 진짜 힘들어. 우는 거 아니죠? 다가졌어요. 거의 눈이 나요, 정말. 와. 야, 진짜 힘들다, 이거. 야, 근데 저도 오늘 굉장히 극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오늘 코치님께서도 이런 수강생은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거 간접 체험해보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 첫 번째 자세를 이렇게 보셨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저의 몸 상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를 중요하다는 동작으로 인지를 하시지만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스쿼트를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그 운동은 나랑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를 모르고 계시는 제일인가 겁니다. 제일인가 봐요. 오늘부터 정확한 자세를 조금씩 노력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맞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하체랑 복부를 연결하는 응용 동작 한번 볼게요. 허벅지는 더 탄력 있게, 그리고 옆구리살은 더 얄록하게 만들어주는 스쿼트 엘보 동작입니다. S라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근력 운동이자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만세 스쿼트! 골반 틀어짐 등 자세 교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 씨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식단을 저번주에 배워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운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운동을 하면서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해낼 수 있다! 응원의 말씀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허벅지 운동을 하면 허벅지만 두꺼워지고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느낌 드신다고 하시지만 허벅지 근육이 일시적으로 근육이 약간 붓는 느낌으로 펌핑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지방이 쏙 빠지고 근육으로 탄력 있게 자리 잡기 때문에 스쿼트, 하체 운동 열심히 하셔서 예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S라인 몸매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스쿼트로 몸매 만드세요! 거기요! 이제 또 실전 돌입해봐야죠. 아, 그래요? 네네. 우리 명호님 너무 예쁘다. 항상 이제 36으로 본방 사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한 시간이 1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탄력 있잖아요. 완전 틀린 자세예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만세 스쿼트. 저거 뭐야.